자, 지난주 게임 점수표인데요. 이름 다 지웠고요. 제 것만 남겨놨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 11점! 예! 예! 보다 나은 테니스를 위해서 전해질을 구매했습니다. 하늘쌤 건데 운동은 장비빨이죠? 효과가 빵 짱짱하게 잘 나오는지 한번 메이드 인 코리아네? 그 뭐야? 머슬 크램프, 머슬 패틱, 근육 피로도를 완화시키고 또 뭐냐? Thirst, brain fog. 이게 다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긴 한데. 나에겐 너무 고수들만 마시는 건가 이거? 나 같은 초보자는 마시면 안 되나? 효과가 없으려나? 아무튼 먹어볼게요. 내일 저희 동아리 그 게임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몸도 좀 풀고 미리 준비할 겸 코트장에 왔어요. 사실 양쪽으로 이제 뭐 게임하고 있는 거, 레슨 받고 있는 거다 보여요. 여기 자판기도 있고, 작동이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얼음. 다쳤을 때 바로 얼음 품질할 수 있게 얼음도 잘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분갈이다가 얼음 좀 처분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고, 냉장고도 있네? 언제부터 냉장고가 생겼지? 전자레인지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자 락커룸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죠? 여기 이렇게 생겼고. 지금 57분이라서 3분 남았는데 아직 코트 이전 사람들이 쓰고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말투가 너무 띠껍긴 하다 그치? 오늘 한그 여기 코트가 8시까지밖에 안 열어가지고 요즘 코트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거의 티켓팅 하듯이 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 정도밖에 예약 못했거든요. 1시간 동안 뭘 해야 되냐? 랠리를 하고 발리 연습을 좀 하고 서브를 좀. 근데 봐봐. 서브를 제대로 하려면 6개월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면 당장 내일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서브 연습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어차피 안 바뀔 건데. 어떻게 생각해? 내일 하고 테니스 안칠 거면 상관없지만, 6개월 후에도 테니스 치고 있을 거면은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늘 서브 연습을 해야겠지? 응? 서브 연습을 하고 그것만 해도 1시간 금방 가겠다 그치? 그러면은 랠리, 발리, 서브 3개만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땀나기도 전에 집에 가겠다 그치? 화이팅. 아직 몇분 남았어? 2분 남았어. 2분. 그럼 지금 안에 보여주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완전 공사장처럼 생긴 이 골목 안에 여기 밧줄도 있고 의자 있고. 네, 8번 저기 8번 코트가 저희가 치는 코트거든요. 이 코트 규정상 한 코트에 공 6개까지밖에 못 들고 들어가거든요. 물론 아무튼 규정이 그렇대요.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일곱. 9이네.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이거는 저희가 이제 버리는 공, 안 쓰는 공이고요. 오늘은 이 공을 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하나는 엑스트라 가지고 있어야겠다.
다음 게임이 4번 코트에 있는데 아직 그 앞 게임이 안 끝나가지고 그리고 한 3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오늘은 해피 테니스라가지고 점수도 뭐 리포팅 따로 안 하고 그냥 까르르 테니스라서 편하게 치면 됩니다. 그다음도 훨씬 적고 어제 연습하던 서브랑 발리 한번 실전 연습해보는 느낌으로 계속 신경 쓰면서 해보려고요. 아 손 떨려. 힘들어. 어 뭔가 약물 거 아니야? 도핑 이거 좀 먹을게요. 잠깐. 어제 연습한 거는 거의 못했어요. 서브도 슬라이스 서브 하나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내게 팬케이크 서브지? 프라이팬. 아, 팬케이크는 뭐야? 팬케이크는 있어 다른 거야. 아 진짜? 어쨌든 후라이팬 서브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좀 속상하긴 했는데 발리는 뭐 조금은 된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좀 자신있게 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오늘 뭘 느꼈냐면 로브를 받기가 어렵다. 제가 스매싱? 오버헤드가 안 되니까 로브로 오는 공을 자꾸 네트로 내리꽂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잃고 그리고 해피 테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게임 치기 전에는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힘드니까 그 하늘쌤 전해질 먹고 재밌게 잘 쳤어요. 근데 게임 다 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디프리를 갔어요. 그 디프리를 잘 놀고 배도 부르겠다 연구실에 가서 일을 좀 하려 했거든요. 왜냐면은 집에 지금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기사님이 일요일날 오실 수 있다 그래서 뭐 올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집에서는 안 되니까 그 핫스팟 키고 해도 느리니까 속도가 충분히 안 나와서 연구실에 가서 좀 할 거 거다다닥 하고 한 2시간 정도 만에 마무리하고 오려고 이제 연구실 열심히 갔거든요. 학교에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결국 진짜 찐으로 집에 가는 길 졸리네요. 집에 가서 뭐 못할 것 같고 그냥 바로 세수하고 정리하고 자야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 게임 같이 치기로 해가지고 그때 또 서브 위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